첫째 날인데 어제는 그 도이수트 뭐 절을 갔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절, 치앙마이에서 가장 최초 1300년도에 절 갔고요. 오늘은 엘리펀트 내추럴 파크. 지금 일반적인 동물을 가둬놓는 동물원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동물원인 것 같아서 그 엘리펀트 내추럴 파크를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얀 절이 있는 그 칭라이 쪽으로 일단 두 코스를 잡았습니다. 레드카드하고 고고고. 저희는 이제 엘리펀트 내추럴 공원은 이제 외곽 쪽인데요. 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치앙마이 외곽 거리입니다. 예. 거리 휴지가 없고요. 깨끗하네요. 평화스럽고 전형적인 태국 마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다가 길을 이렇게 공사 중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길이 되게 좀 험해요. 밤에 오실 때는 저희는 몰랐는데 SUV로 오십시오. 길이 험합니다. 페인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파크인데요. 치앙마이에서 예약을 해야 올 수가 있대요. 아, 나 저는 그냥 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약한 사람만 방문이 허락되나 봐요. 네. 다음에 코끼리 오실 때는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코끼리에서 알려주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내추럴하게 넓은 공간에서 코끼리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생활을 하나? 그리라 믿고 왔는데 잘 모르겠네. 네, 어쨌건 여기 내셔널 그 분위기였습니다. 아, 이 사람 치앙마이까지 가서 다시 부킹하고 와야 된다. 진짜 빤수다. 네, 다음에 와야겠네요. 조사 좀 더 하고. 네, 여기 내셔널 파크, 엘리펀트 내셔널 파크인데요. 많은 코끼리들이 자연스럽게 방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원이 같이 그 조그만 곳에 갇혀서 비이성적으로 동물을 가둬놓고 즐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 관조할 수 있는 구경이 아니라 관조하는 거죠. 생명을 생명답게 존중해주면서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내셔널파크, 엘리펀트 내셔널파크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기회가 되시면 뭐 이런 에코 동물 시스템을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서부터 이렇게 전체 이게 엘리펀트 내셔널 파크인 것 같습니다. 꽤 넓네요. 코끼리들이 잘 살아서 차 안에 사는데 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개랑 소랑 뭐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인데 줄이 없네요.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광객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는 코끼리를 보여줍니다. 전경이 이렇습니다. 여기 길이 되게 험해요. 그래서 꼭 예약하시고 관광차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산 속으로 가면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려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도시 쪽은 비가 안 내린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림 지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갑자기 비가 1시간 정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비는 우산보다 우비가 더 편합니다. 또 비 안 내리네 갑자기. 그래서 동남아 여행하실 때 우산보다 우비 준비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비가 안 내리네. 와.